천부경, 천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문자를 갖춘 인류의 경전으로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이때에 인류가 모든 고뇌를 종식하고 문화권 문명으로 들어가기 이 과도기적 때에 이제 최후의 오메가로 오시는 구원주, 미륵불 등등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예언된 분이 오셔서 그 증거 증표로 쓸수 있도록 예언해 놓은 글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임하시어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오직 줄곧만이 있는 낙원의 반열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천부경을 풀으려면은 먼저 격암 남사고 예언서를 풀수 있어야 합니다. 격암 남사고 예언서를 보면 격암 남사고 예언서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양궁 쌍을 알아야 소말 밭을 안다 했습니다. 이 양궁 쌍을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나머지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서 이 첫머리에 나오는 양궁 쌍을의 의미가 아르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궁 쌍을 바르게 풀지 못하면 천부경도 그렇고 남사고 예언서도 그렇고 나머지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양궁 쌍을의 이 뜻은 양궁 그러니까 활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데. 그것은 바로 활은 화살이 있어야 되죠. 활은 화살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표는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 지시죠. 그래서 두 개의 화살이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화살이 방향을 지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 이 삼각형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 궁궁, 양궁이죠.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처음 뭐 생겨났다고 하는데,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알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알이고, 우주는 무한입니다. 크기가 끝도 한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한 두뇌로다가 이 무한을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이 우주의 무한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주는 끝도 한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렇게 이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그렇게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역삼각형 반대로 된 삼각형은 이 물질, 우주에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은 그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또한 무한히 작다. 작은 쪽으로도 무한하다 해서 역삼각형으로다가 물질의 무한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주에서 물질이 없어진다면은 나중에는 우주가 다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크기가 무한한 것처럼 작은 쪽으로다가도 물질은 무한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 화살표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쌍을
이상을은 세 글자죠. 세 글자가 두개 겹쳐진, 두 개가 있다라는 건데, 세 글자를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은 이 만자가 됩니다. 이 불교의 만자. 이 만자의 의미는 이것은 팔랑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형이죠. 이 순환의 순환의 이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만자 모양으로다가 이 팔랑개비 모양으로다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세 글자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죠. 그래서 을은 바로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 양궁과 쌍을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심볼인데, 이 심볼이 바로 이 우주에서 이 우주에서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바로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하나님, 부처님, 상제,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창조주를 일컫는 분이 이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고 이 도형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도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도형은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도형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신 엘로힘, 성경 히브리어의 원전에 보면 엘로힘으로 나와 있죠.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주의 무한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도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도형이 바로 이 근본된 진리입니다. 바로 교감남사고 예언서의 양궁 쌍얼은 바로 이 도형,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이 소말밭은 소는 하늘의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은 땅의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는 순하죠, 아주.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은 소처럼 성품이 온수 땅의 사람들은 이 말의 성품으로 거칠게 날뛰죠. 그래서 하늘의 성품과 땅의 성품, 바로 하늘의 사람 성품과 땅의 사람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마입니다. 이 전은 밧전자는 입구자가 다섯 개 나옵니다. 밧전자에서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 가생이 입구자와 안에 입구자가 네 개가 있죠. 그래서 다섯 개의 입구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오감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몸은 오감으로 되어 있죠. 눈, 코, 입, 귀, 그래서 촉감, 거기에서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감을 이루는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밭과 말과 소, 그리고 양쌍궁, 쌍을 양궁. 이렇게 교감남사교에서 그 첫머리에 나오는 이 양궁 쌍을의 뜻을 알아야지 교감유록도 나머지를 풀 수가 있고 또 천부경도 풀 수가 있고 모든 예언서의 글귀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교감유록 송가전에 천부경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그 뜻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단서용법 천부경 무궁조와 출연 천정명 생명수 천부경 진경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붉은글 사용법 천부경 없는 다음으로 지오되어 출현한다. 이 붉은 글은 불교의 불경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부경에 불교에 관한 그 뜻이 내용이 있고 없는 다음으로 지워된다. 지워서 출현한다.
천국에는 없는 다음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경은 하늘 운물의 이름으로 생명수의 천부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부경의 글은 참 본질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경에는 불경에 대한 내용과 다함이 없는 무한의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가장 첫 구절이 이제 일시무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우주가 없던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이 무한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가 처음이 시작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주를까지 창조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도 엘로힘도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별에서 행성에서 육신으로 살아있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과학기술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가 처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는 무한입니다. 그냥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시작,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인류를 지구상에 창조 이래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 그것이 바로 말세의 추수의 역사죠. 최후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준비된 것, 이 모든 것은 이 예언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죠. 이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에 이제 알곡으로 떨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나게 해주고 계속 다시 나게 해주고 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 들지 못하면 이제 우주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한번 죽고 이제 DNA, 자신의 DNA가 완전히 사라지는 두 번 죽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서 알곡으로 들지 못하면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밝게 깨어나야 합니다. 이 하나, 없으면서 시작하는 이 하나는 바로 석삼극 무진본했습니다. 그 하나의 시작은 쪼개진 삼팔로 이르는 것이며 없으면서 다하는 근본이다 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그 전당이 바로 삼팔선에서 펼쳐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최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오시로 한 분이 오셔서 이 38선에서 펼쳐지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최후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들지 못하면 알곡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궁을 밖은 보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궁을 바꾼 바로 아까 그 무한의 심볼이죠. 그래서 그 심볼을 들고 나오는 이 역사의 근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38선에서 하는 역사를 모든 종교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증산 상제님이 현무경으로다 그린 그림인데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 이 현무경은 한반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그리고 이렇게 한반도가 지금 휴전선으로다가 막혀 있죠. 휴전선을 그리고 그 밑에 점을 찍었는데 이것이 초평도입니다. 휴전선 밑에 임진강 안에 초평도가 있는데 이렇게 잔 모양으로 그렸죠. 그리고 이 초평도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가 못 대가리입니다. 이 못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초평도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초평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입니다. 그래서 초평도가 마치 잔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초평도가 잔처럼 생긴 모양인데 임진강 안에 있습니다. 임진강 안에 섬으로 있는데 마치 찻잔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밑바닥이고 찻잔, 기울어진 찻잔 모양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성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재림하셔서 역사를 이제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제님, 증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인데 이것을 잘 보면 이것은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모래사자가 삼수변에 적을 수자죠. 이렇게 삼수변에 적을 수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쓰고 이건 섬두자를 쓴 겁니다. 섬두자가 위에 세두자가 있죠. 세주자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사자와 섬두자는 모래로 된 섬, 초평도가 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모래로 된 섬, 사도. 모래로 된 섬은 바로 초평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요 그림도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초평도를 이렇게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이 38선에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교감남사고위원회의 정두룡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두룡을 풀이를 해보면 정자가 나라정자입니다. 이것이 나라정자를 보면은 여덟팔자가 있고 당류자가 있고 큰대자가 있고 고읍자가 있습니다. 38선의 역사는 38의 역사는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의 길로 하여금 이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의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유대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태계죠. 유태계 유태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령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지경과 바로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 뜻입니다. 또 38가가 있는데, 38가를 보면은, 여기도, 38선에서 이루어지는 그 글귀가 여기도 다 나옵니다. 38. 8자. 10은 선이고, 되돌려도 똑같이 8자인 38이다.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되돌려도 이렇게 8자가 되죠. 거꾸로 돌려도 8자입니다. 그래서 돌려도 똑같이 8자인 38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선에서 하는 역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역시 38이다. 양쪽이 지키고 있는 것. 역시 38이다. 지금 남북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무주 주점 38, 없는 술, 주점, 술이 없는 주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38이다. 판문점에는 지금, 예, 판문점, 그 상점 정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예, 바로 38선을 의미하는 그런 글귀죠, 이것도. 그래서 이 38선에서 펼치는 역사가 이제 최후의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자 각각 각 8, 그러니까 3자 8자 각각 38이다. 38 이렇게 이거를 읽는 38이다 이겁니다. 38 이렇게 읽지 않고 점을 찍어서 38 이렇게 읽는 38이다. 바로 그렇게 읽는 것은 지금 38선밖에 없죠. 지금은 휴전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휴전선의 38 위도가 38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한반도의 이 부분은 이 38도의 38도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 38도선에 걸려 있는 그 부분에서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고 그곳에서 역사를 펼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38선은 이미 무너지고 지금 휴전선으로 돼 있죠. 일선 성태 38격 한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 잉태할 38을 막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아리랑 동산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38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찾아서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최후의 심판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잘 이루어지면 인류는 곧바로 낙원 세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낙원 세상으로다가 이 은하권 문명, 은하 문명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장 지비 십승지,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십승의 땅, 도인 외 부지, 길의 사람 외에는 알수 없고, 삼신 삼심신, 삼팔의 신의 산을 마음으로 살피라. 그 삼팔신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 산을 이제 설명을 하죠. 무한의 심벌 산도 설명을 하고, 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묵단정 후, 잠잠히 단정한 후에, 일조 삼익, 하나의 낚싯대에 세 마리 지렁이 미끼, 바로 일조삼이. 이것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이 생길 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생길 이 휴전선은 아주 여기는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르러져 있습니다. 이르러져 있습니다. 이 휴전선이 이렇게 이르러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만 유독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르러져 있는데 이것을 잘 보면은 낚싯대 하나에 지렁이가 세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하게. 그래서 일조삼익은 바로 이 휴전선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리랑 동산이 설립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똑바로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예, 이 모양이 바로 예, 구원의 방주,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북쪽 땅으로 돼 있는 그 부지가 반, 남쪽 땅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 반반씩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양쪽 그 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서는 600km평방미터인데,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 삼봉 선화 반월의 배, 반월선. 예, 우선 이곳이 이제 그 십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봉산화는 고대산, 오대, 소요산, 감악산, 이산 밑에 이렇게 배 모양으로다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 이곳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는 10개의 그 승리의 땅이 우리나라에 각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모든 진리, 지금 모든 진리를 주창하고 있죠. 그 모든 진리에서 승리하는 십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십승하는, 진리로 승리하는 십승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종교들은 아홉 숫자로다가 끝이 나고, 십승지, 십승은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은 하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이 휴전선, 38선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보면,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삼족정, 세발 달린 솟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토끼가 있고, 토끼 귀, 여기 닭이 있고, 이 그림을 나눠놓고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족정은 바로 증산도에서 그 시루증자, 시루가 있는데, 시루는 이 솥에다가 걸어서 떡을 쪄야 되죠. 그래서 삼족정, 세발 달린 솥, 그것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에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토끼가 여기 있고, 토끼 귀, 코, 여긴 닭이 있습니다. 닭, 부리, 벼슬, 이렇게 있습니다. 토끼와 닭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려 넣은 것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닭은 괴두고, 괴룡이라 그러죠. 괴룡은 바로 프랑스에서 낳은, 미르,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 그분이 바로 프랑스에서 나신 분인데, 프랑스는 그 불란사라고 하죠. 부처가 나는 서쪽,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부처가 나고, 그 부처가 동방으로 와서 동방에 부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에 미륵이 다 나는 것입니다. 쌍미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제강서에 나오는 글인데,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토끼가 앉아서 이렇게 닭을 향하고 있죠.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의 부처이다. 이렇게 예절의 부처로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강서에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 이 부지를 나타내는 글귀를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의 하나가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바로 이것은, 이것이 복희여와두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글귀의 뜻이 복희여와두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복희여와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뱀처럼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데, 이 꼬이는 것은 바로 이중나선, DNA 이중나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줄기 DNA에서 낳은 쌍둥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두 분은 복제 쌍둥이로 DNA,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복제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이분들이 여기 잣대를 들고 있는데, 바로, 예,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DNA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여섯 개의 별무리가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이 여섯 개의 별무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을 하면은, 바로 이 도형이 됩니다. 여섯 개의 별을 삼각형으로다가 연결하면은 육각별이 되고, 안에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의 별무리는 바로 육각도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는 이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는 것,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 육각도형을 가지고 오고, 한 분은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바로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바로 복제 쌍둥이, 한 줄기 DNA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하나의 38에 있다. 이 38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곳에 두 분이 들어가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예, 그게 두 증인,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투머리를 쓰리라. 두 분은 다 이렇게 상투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착근 관마수단장. 붙은 금간 말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붙은 금간은 바로 상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투를 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 이렇게 상투머리를 하고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장군상은 서방 대장군상과 동방 대장군상인데, 이것은 1999년 9월 9일날, 제천 박달재국에 거기에 그 정두령 당사 무당집이 있는데 그 무당이 땅속에서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 날짜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해서 예, 하늘의 쌍미륵이 다 이제 지상에 나서 예,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쌍미륵 사상이 있죠. 이것은 파주 용미리의 그 섣불 입상인데, 용암사에 있는, 예, 이렇게 쌍미륵불을 상징하겠습니다. 미륵이, 예, 쌍으로다가 쌍미륵이 오시는 거죠. 이것은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수레바퀴에 닭이 올라와 있습니다. 닭은 프랑스라 그랬죠. 닭은 개두국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낳은 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공작은 바로 동방에서 나는 신선을, 자아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이제 세상의 수레바퀴를 잡고, 이제 하늘의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핸들대를 잡고, 세상의 수레바퀴를 운행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예, 예언화, 예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제 폭력의 사자, 이제까지는 폭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를 했는데, 이제 폭력의 사자가 개 임금을 앞세워서 세상을 지배를 했는데, 이제 개를 데리고, 이에 수레바퀴에서 내려가고, 이제 예, 용이 올라, 이제 상상의 영물 용이 올라, 이 수레바퀴를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역사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 연금술, 연금술의 아두초 심벌을 봐도 여기서도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몸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쌍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복제 쌍둥이죠. 한 DNA 쌍둥이.
여기에도 이렇게 육각별이 있고, 육각별 안에 바로 만자가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이게 서로 연관되게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게. 태양신이 있고, 별 암수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이 컴퍼스와 여기도 이렇게 곱자, 기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교 예언화나, 예언에는 두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일, 지일이, 인이삼, 이 구절은 바로 하늘의 하나가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산팔에 있다고 한이 구절은 바로, 쌍미륵, 두 분이 역사에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엘과 자아신선은 하늘의 복제 형제로서 자신을 복제해서 자신을 낳은 천자입니다. 그래서 주요 종교의 경전들에서는 양백, 두 증인, 쌍미르, 서신사명, 수부사명, 복희신 여호와신 등등 두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 구절은 그렇고, 그 다음 구절은 일접십거 묵계화삼, 일자를 쌓아서 십자가 된다. 이 뜻은 동양의 숫자는 한문이죠. 옆으로다가 일자를 씁니다. 가로획이죠. 서양의 숫자는 세로획입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숫자 일자와 동양의 숫자 일자가 합해지면은 쌓아지면은 십자가 되죠. 이렇게 되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감유록에서 설명한 궁극무를 바로 두 개의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 또두 개의 세 글자죠. 그래서 교감 남사고 연세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양궁쌍을 알아야 솜말밭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를 다풀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도형은 이 무한의 심보를 나타내는 이 문장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남사고 예언서의 송관전에 보면은 이 천부경이 나오는데, 단서용법 천부경, 진경야. 천부경이 참 글이라는 뜻이죠. 천부경에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천부경을 풀으면은 이 불교의 팔만 대장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에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자는 하나, 이 자는 이것, 둘, 두 사람, 삼 자는 삼팔, 사 자는 숨쉰다, 숨쉼, 사 자는 코에서 콧바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형상으로 숨쉰다는 뜻으로다가 쓰입니다. 오 자는 밭, 오감, 우리의 몸, 이제 오 자는 그렇고, 육 자는 육각, 육각별, 칠 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 7자에다 꼬리를 붙이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만자가 되죠. 또 8자는 38. 9자는 9자에다가 꼬리를 붙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 10자는 10승, 10승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푼 방법을 알려면 예언서들을 다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언서들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밭전자에서 아라비아 숫자와 한문 숫자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동서양은 이한 부모 창조주께서 이 창조하신 한 형제입니다. 이
동서양이 한 색다른 형제이므로 서로 이질시하지 말고 인종을 차별하지 말고 한 부모에서 낳은 형제로서 형제를 돈독해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도와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의 기둥이 쓰고 동양의 대들보가 걸려서 이제 그 토대, 기본 토대가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의 둘이 삼팔로 간다. 땅의 두 남북 삼팔에 사람으로 둘이 삼팔에 있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삼팔선으로 가서 이제 삼팔선에서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알아야지 이 인류를 인도하지 이 우주만 삼라만상의 이치를 모르고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앞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류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실체, 그 진리를 아시는 두 분이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면 인류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은하권 문명, 낙원 세상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를 보면 불꽃은 거대한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모든 색이. 이 글귀는 이런 뜻입니다. 그 불꽃은 거대한 새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인류 평화의 불꽃.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꽃이 뭐 어떤 전쟁이나 화염에 의한 불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인류 평화를 이루는, 원하는 그런 불꽃이 온 도시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199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박달국제고개에서 발굴된 이 소방대장군상과 동방대장군상이 발굴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해서 하늘의 분이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기로 하신 분이 두 분이 다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앙골모아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한 그 전후의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리라.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아리랑 고개로 모이는 아리랑의 뜻의 대왕을 소생시키는 그 전후의 기간을 마음으로 하는 스스로의 행복이라는 가르침으로 한다. 이 라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엘의 가르침은 항상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행복한 마음을 먹으면 행복한 마음이 들고, 불행한 마음을 먹으면 불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항상 마음 자체를 행복한 마음으로 먹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엘이 오셔서 동방의 미륵을 깨워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나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대삼합 육생칠팔구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 육이 나오면 기존의 절은 삼팔의 절이 된다. 이 구절을 잘 보면은 크게 가는 삼각형, 바로 이 무한의 심볼 이 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하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크게 가는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을 합하면은 육이라, 삼각형을 합하면은 이게 육각이 별이 되죠.
그래서 육각별이 나오면, 이 별이 나오면, 기존의 절, 이 칠자는 이 꼬리를 붙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라고 그랬죠. 바로 현재 석가모니 불교도, 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가 이제 38의 절이 된다. 바로 미륵불의 절이 된다. 가르침이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자에서 날개를 붙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7, 8, 9는 바로 기준의 절과 새로 등장하는 미륵불의 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고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이 격암 남사고 여연서에서는 이 도영, 이 무한의 심볼 도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격암 남사고 여연서는 궁극의를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각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범람 무미 궁을, 넘침이 없으면 궁을이 아니다 했습니다. 이 무한의 심볼은 넘침이 있는 것이죠. 무한을 뜻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자로 풀었는데, 등대고 있는 궁으로 해서 아자로 풀었는데, 여기에는 넘침의 뜻이 없죠. 이 넘침이 없으면 잘못 푸는 것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궁궁 불화향면. 궁궁은 화하지 않고 면을 향하고 있다. 이 삼각형에는 면이 있죠. 이 면을 향해서 놓으면 바로 이 육각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면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육각도형으로다가 나아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궁궁시구생.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이 우리가 입구자를 한문으로 쓸 때는 네모 반듯하게 쓰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는 화살표 입구자를 쓸 때는 삼각형으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으로다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화살표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궁궁시구는 바로 화살표 입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뜻하는 것이죠. 쌍궁 상화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굽이 치는 궁이다 그랬습니다. 이 물굽이 치면은 들쑥날쑥하죠. 우리가 파도를 쳐도 들쑥날쑥하고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면 들쑥날쑥하죠. 바로 이렇게 도형이 들쑥날쑥한 도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아주 여러 각도로다가 궁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궁이치. 궁은 집 모양이고 집 모양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지붕을 그리고 벽을 이렇게 그립니다. 바로 이 화살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치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이치이다. 지금 이 궁궁이 무한성, 우주의 무한성을 설명하니까 바로 과학적인 이치죠. 예, 이렇게 격암남사고 여연서는 궁궁에 대해서, 궁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궁, 우궁, 궁궁이다. 좌로도 궁, 우로도 궁 하는 궁궁이다. 이렇게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리키는 화살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리키는 화살표, 바로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을 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썼는데 양쪽으로 화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다가 향하는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목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예언은 합의일체입니다.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격암 남사고 선생과
노스트라다무스는 같은 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동서방으로 했는데, 이렇게 짝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은 모든 지구에서 펼쳐지는 역사는 한 줄기로 다다르게 됩니다. 동서배 궁지간 추로 십승인각 동서로 등대고 궁으로 가는 사이 나 따른다. 동서로 등을 대면은 이렇게 아시아 만 아차 아자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궁을 푸른 사람들은 궁으로 가는 사이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육각도용에서 십승이 나오죠. 이렇게 십승을 깨닫고 이제 이 역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고집을 고집세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알곡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내려놓고 이제 참 진리를 따라 이를 때입니다. 교관 남사고연세 송가전에 보면 배궁 불하 양산 화궁 등 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알미다. 그렇습니다. 등 대고 이렇게 푸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알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쌍산으로 화음의 궁이다. 이렇게 산두 개로 겹쳐진 궁이 바로 이 도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푼 사람들은 이제 돌피자를 보면은 이렇게 궁이 있고 안에 이렇게 백백자가 있는데 이 백백자를 나눠서 보면은 신백이 됩니다. 궁으로 가는 사이 나은 백십자를 섬기는 종파는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한다. 첫째 백보자는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사를 설립한 보자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이 역사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시온산을 한문으로다가 쓰면 이렇게 화살시를 써야 하고 이 조화할 운자를 보면 당류자가 있고 입구자 사람인 그릇이 있습니다. 화살표, 닭의 사람의 말씀의 그릇의 산.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이 도형을 이제 따라서, 이 역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 역사를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 궁궁에 대해서 교관 남사고 예언서나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참 진리를 알아보고,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도와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한반도가 이제 분란을 막고, 한반도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전 세계에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운삼사성환 오칠 운행의 삼팔이 중심을 이루면 돌아가는 밭이 오자는 오자 밭전자가 오감이 입구자가 다섯 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오자는 밭전자를 의미하고 이 밭전자에서 칠자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는 현재 불교들을, 석가모니 불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선의 숨쉼을 이루는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은 불교도, 바로 불교의 스님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이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스님들이 역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불교에다가도 많은 증거 자료들을 감춰 놓았습니다.
이것은 반야용선도인데, 예, 반야용선도에 여기 부처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처님들의 이름을 풀어보면,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요래로, 소방교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방의 교주는 바로 예수님이죠. 미타요래는 미륵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미륵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예수님 재림과 미륵불의 출현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인선 관음,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대원 본존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는 하늘에서 감춰놓고 그것을 찾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걸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끄는 길에 대해서 또 서방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는데 이 그림 예언을 보면 이렇게 작은 머리에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꼬인 몸을 가지고 있고 다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소두무적입니다. 소두무적은 교감남사고예언서에 나오죠. 소두무적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두무적을 해치는 자가 누구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소두무적이 바로 그리스도며 미륵불이며 정도령이고 진인 등등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그 성자입니다. 그 성인을 누가 해치느냐 하고 묻는 것이 바로 소두무적입니다. 이 불교의 경전에 보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이 바로 삼보리, 이것이 보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들을 끌고 바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 역사는 바로 불교들을 이끌고 아리랑 동산을 역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모든 종교나 예언서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 소리로 다 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끈 배를 본다 소리로 소리를 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이 발성 명상이 있는데 그 발성 명상이 바로 소름수리 발성 명상입니다. 이 증산 상제님이 남기신 그 태울주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태울주를 보면은 그 소름수리 발성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훔치 훔치 이 훔치 훔치는 바로 소름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소름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태을 천상 원군, 훔리치 야도래. 큰 판문점, 만의 하늘 위 으뜸의 임금. 소름소리 낸다, 입 속으로. 입딱 벌린 직구, 예수의 도보로 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름소리를 내면서 이제 하늘 천상 원군이 내려오신다. 오셔서 역사를 펼친다. 그 역사가 바로 예수의 도보로 온다. 예수의 도보는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 이곳에 또 초평도가 있습니다. 바로 글리 오신다 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훔니 합니 사파 소름소리 낸다 입 속으로 소리 지른다. 입 다물고, 입 속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다, 입 다물다. 이 함자, 소리칠 함자를 보면, 네이버 사전에 이 소리칠 함자를 보면은, 소리칠 함, 다물함, 소리 지르다, 소리치다, 소리 지르다, 입을 다물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다, 입을 다문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 소립수리 발스 명상이 아음
잃진 않은데,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바로 이 아옴 발성 명상이 됩니다. 아옴 발성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치다가 입을 다물고 소리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울주에는 발성 명상을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옴 마니 받네 홈, 여기에도 바로 소음술이 발성 명상이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음술이, 홈자가 소음술이, 소음술이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나 또 증산상제님이나 여기 소음술이 발성 명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현무경이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인데, 여기에 이입 모양을 보면, 여기에 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 모양도 옴자죠. 옴입 모양이 이렇게 다물은 옴자죠. 여기에 몸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몸을 이 목구멍에 붙이면은 이 발성 명상 소리가 납니다. 옴자는 밑에 미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미음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미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성 명상을 나타내는 의현무경 또 태울주 이것은 바로 발성 명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일묘연 만왕만내 하나의 묘한 넓음에 이제 불교 만자 석거머니 불교가 가고 새로운 미륵불의 불도가 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만내 팔만대장경은 삼팔의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이 가고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이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에는 이 삼팔의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이다. 감출장자를 써서 감춘 글이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에는 다 감춰놓은 글입니다. 그한 구절을 보면, 반야심경의 경전을 보면은, 한 구절을 보면은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데 이건 아주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이렇게 예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무한 입이 설신의 무색 성향 미축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즉,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감각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색깔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육신이 없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다, 알지 못하는 헛된 소리입니다. 사후에는, 육신이 죽은 사후에는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고, 귀신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 개내지 무의,
없는 눈의 세계는 이의 이름이 없는 뜻이다. 이눈 감아봐라 이런 것입니다. 눈 뜨고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이 오감의 기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에 모든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앎의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 도형이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죠. 우리가 아는 경계가 없죠. 우리가 우주에 아는 경계가 있나요? 우주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더먼 곳까지 바라볼 뿐이지 그 경계는 없습니다. 또 없어지는 것이 없는 것. 이 물질이 타서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것이지 물질이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견오온개공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오자는 전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의 몸을 이제 아리랑 동산 우리의 몸과 몸을 이제 바르게 쓰고 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운 마음입니다. 도일체 고해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모두는 이제 비운 마음입니다. 도일체 고해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 이제 기존의 경전의 가르침을 이제 끊고 새로운 미륵불의 가르침을 이제 따라야 할 때입니다. 사리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준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색불이공공불이색, 빛이 아님은 다르게 비었거나 비우지 않은 다른 색이다. 이 진리의 철학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빛은 곧 바르게 비움이며 비움은 곧 바른 색이다. 빛이다. 마음의 비움은 다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 열려있으면 빛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상행식 여부여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앎이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뜻은 공성시색, 비운 마음에 나음이 바른 색이다. 색불이공,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어야지만이 색이 본색이 딱 들어가면은 죄 색깔이 나타나지 비어 있지 않으면은 이 본색이 들어가도 다른 색깔로 섞여서 해석되게 됩니다. 변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이려면은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려면은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이다. 비움은 곧 바른 색이다. 비어 있으면 진리가 들어가면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죄 색깔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불이색. 비어 있지 않으면 다른 색이 된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차 있으면 빨간색이 들어가면 죄 색깔이 안 나고 보라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게 죄 색깔이 안 나오고 섞여서 다른 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있으라는 것은 다른 정보에 오염되어 있지 말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비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변 부동변, 쓰는 변화에 안이 움직이는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이제 이 역사의 가르침, 이 역사 가르치는 이 진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이제 안이 변하는 우주의 절대 진리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 절대 진리를 이제 가르쳐 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려 합니다. 우주의 무한성, 물질의 순환성, 사람이 사람을 과학기술로 창조하는 창조성, 이것이 우주의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과학기술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또 물질은 무한히 작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코코꽃이 발견했는데 그 코코를 더 쪼개고 속으로 들어가도 우주는 이 작아지는 쪽으로 들어가도 무한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 즉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하여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행성에서 행성의 별에서 온 엘로힘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지구의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합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인간들도 폭력성을 사랑으로 순화하여 이제 폭력성을 극복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의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본심 본 태양, 이 근본의 마음은 근본의 태양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펼치는 이 역사는 이제 근본이 오셔서 하는 근본의 역사입니다.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에 있었고 가장 뒤에 있는 자라. 이 태양신이 땅에 내려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우슈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땅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악명 인중 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의식이 밝음으로 이제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땅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일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류가 폭력성을 극복한다면 생명나무 실과 먹음을 허락하는 바입니다. 이 절대적 비폭력을 고수하여 영생불사의 은하권 문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폭력성을 극복해야지만이 이제 은하권 문명으로 나갈 수가 있지,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은하권 문명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성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과학적으로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합을 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는 육신으로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창조주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저 유럽 영국 밀밭에 미틀 서클을 그리는데 밑에 서클을 밀대를 구부려서 서클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밟은 것은 이렇게 밀대가 부러지는데 이렇게 엘로힘이 창조주가 그린 것은 밀대가 생물학적 마디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밀대가 자라서 수확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1년이면은 뭐 수백 개씩 이렇게 도형이 밀밭 밑에서 그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것은 뭐 400m씩, 200m씩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는 밀대가 수만 개가 들어있겠죠. 그 많은 밀대가 순식간에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가 형성돼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구부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이죠.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를 형성할 수 있는 이 과학기술, 엄청난 것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과학기술을 우리가 지구 인간들이 이제 폭력성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으로다가 거듭난다면 이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다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이제 낙원 세상으로다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일종 무종일 하나의 마침은 없는 마침의 하나이다.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시대를 이제 마치고 마침 없는 불사형성의 시대로다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모든 이 사회 제도,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마치고 권력에 의한 이런 정치 제도는 다 바꾸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펼치는 이제 역사를 따라야 합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자리 가라지 자리, 알곡의 자리, 가라지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결국 스스로가 선택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쌍오공 시대, 쌍오공 천간으로 봐서 쌍오공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병궁 시대는 아포칼립스 시대로서 과학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과학으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과학기술만 가지고도 인간의 노동을 100% 로봇 컴퓨터 할수 있습니다. 로봇 컴퓨터들이 인간의 노동을 100%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DNA 복제 기술, DNA 기술을 이미 동물들이 먼저 이제 복제의 혜택을 받아서 영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복제 기술, DNA 기술, 생물학 기술을 법적으로다가 허락이 되면 이제 사람도 영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엘로힘이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서 알곡의 자리에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우주에서 이제 그들의 DNA는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번 죽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경을 풀어드립니다. 이 천부경은 이렇게 이때에 오시기로 한 분, 최후의 오메가로 오시는 분을 나타내기 위한 예언서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아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사고체계는 천차만별로 각각이 다릅니다. A부터 Z까지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맞습니까? 같은 대상을 놓고도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조화를 이루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의 잘때열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새 시대의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하나, 비폭력.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모두 악입니다. 폭력의 일말의 예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예, 사랑의 매란 없습니다. 모두 폭력입니다. 둘,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손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손의 세포가 결정을 하는, 중대한 일을 결정을 하는 두뇌의 세포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셋째, 천재 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책을 따릅니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맡겨야 합니다. 이제 천재들에게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게 그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베풀매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의 절대 복지임을 인식하고 베풀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자기의 소질, 자기가 잘하는 그 소질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과학적인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창조성을 발휘를 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복되게 해주고, 이렇게 자기의 소질을 풀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발성명상, 강강명상, 의식교육을 생활화합니다. 몽매함. 일곱 번째, 몽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는 화학적 사고를 합니다. 여덟 번째,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가 오고 감이 자유로운 국경 없는 인류 통일을 지향합니다. 열 번째, 당신은 천자께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 재산의 50%와 월 수익의 10%를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 원으로 합니다. 국민은행 232701-04-4928-30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열 가지 말씀의 잣대를 지키며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인류는 1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낙원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 사회를 이룸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함을 다해야 합니다. 위의
본인은 위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가르침대로 따를 것입니다. 본인은 위 말씀의 내용의 뜻을 잘 이해했으며 가르침대로 따를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입을 하고 자신의 이름과 이제 기입을 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다가 촬영을 해서 천작께 보냅니다. 보낼 메시지 번호는 010-3766-4744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이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알고의 국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중요하게 보시고 이를 적극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